북한이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 거부했습니다. 또 안으로는 여전히 무력 적화 통일관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판문점 전화 통지문을 통해 우리 측이 제안한 남북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우리 측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접촉을 이번 달 12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북측의 거부 이유는 현재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할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 중대한 인도적 문제들은 남북 적십자 간 협의로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를 적십자 실무 접촉이 아닌 고위급 접촉을 통해 논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우리 측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그 어떠한 사안과 연계됨이 없이 남북 간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남북관계 발전의 주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편 김정은은 이산가족 상봉 기간에 진행한 당 사상 일꾼 대회에서 조선혁명의 최후 승리를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대남 심리전도 강화할 것을 주문해 호전적인 무력 적화 통일관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